궁금한 게 성은 씨가 어린 나이에 데뷔하셨잖아요. 어떻게 처음 연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애초에 뭐 배우로 잘할 씨앗이 아니었어요. 전 엄청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소극적이라 학원에 가도 뭐 유치원에 가도 맞고 오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뭐 또 막 TV에서 나오는 거 막 가수들 보면서 막 따라 춤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셨을 때 아 얘가 약간 끼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성격을 활발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상병 아나운서님을 아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TM을 말씀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기 학원 그냥 친구들 뭐 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 다니듯이 취미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냥 인성 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가끔씩 이제 또 엑스트라 촬영은 현장 학습 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경험? 어머니께서 이제 경험으로 시켜주려고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순풍 산부인과라는 오디션에 제가 이제 발탁이 되었고 인생을 바꿨네. 네. 그 당시는 어리고 무명이기 때문에 협찬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1일 시트콤이다 보니까 의상 분량이 좀 많이 맞죠.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98년도 초 환율로 100만 원어치를 무리해서 동대문에 가서 이제 제 옷을 다 의상을 사셨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서 방송 의상까지 준비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잘렸다고요? 잘렸어요. 그래요? 네, 잘렸어요. 연기를 너무 못해서 잘렸어요. 연기를 너무 못해서 잘리고 저보다 한 3살 정도 더 나이가 많은 언니가 와서 일주일간 다시 촬영을 하셨는데 근데요? 예, 오지면 선생님, 손영 여선생님들께서 이제 다시 저를 거론하시면서 그 친구가 좀 연기가 딸리긴 한데 애가 그래도 미달이라는 캐릭터에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친구랑 해서 판이 뒤집혔다가 다시 뒤집혔죠. 저 그런 일이 있네요. 네, 그렇게 시작한 게 성공 산부인과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좀 성은 씨가 다시 연기를 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다고요. 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순재 선생님이랑 이제 TVN에서 감자별의 그 작품을 찍고서는 이제 다시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알아봐 주는데 잘 풀리지가 않아서 마음을 좀 내려놨거든요. 그래,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나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제 중반을 넘어섰던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면서 그냥 일반 회사에 했어요.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 일반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했어요. 아니 그 사실 입사를 할 때 좀 그쪽에서 많이 이게 알아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대표님은 못 알아보셨더라고요. 예.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대표님 미달이 몰라요 하다 미달이요. 아 진짜 어떤 회사였어요? 뭐 미국 대학 입시 학원, 미국 대학 입시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온라인 강의 사업도 하고 뭐 코워킹 스페이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예, 회사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유튜브를 이제 대표님께서 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 강의 교육 관련 녹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스튜디오나 뭐 장비나 편집자분이 다 계셨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그냥 시작해봐. 너 해보고 싶은 거 해봐. 그쪽으로 넌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셔서 네, 처음엔 그냥 소소하게 시작을 하다가 좋게 퇴사하고 좋게 퇴사하고 그 채널도 저에게 주셔서 잘 꾸려보라고 하시고 야, 그 참 대표님 진짜 고맙네요. 네, 비인이에요. 진짜 라라 채널인가요? 라라쇼입니다. 라라쇼. 라라쇼. 뭐 하는 내용이? 처음에는 이제 뷰티 관련해가지고 시작을 해봤어요. 진짜 제품을 사가지고 회사 경비로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비교하고 리뷰하고 하는 식으로 하다가요. 이제 최근에는 뭐 먹방 브이로그 뭐 이런 것들도 다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토크로 가고. 지금도 토크로 하세요? 네. 요즘에 그 유튜브 채널 그 방송하시는 걸 보고 팬이 좀 된 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네네네. 많으세요. 저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에 들어오셔서 그때 정말 미달이 너무 좋아했었다고 이제 저는 아줌마가 됐지만 정말 잘 보고 살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근데요. 이름을 이미달이라고 지으셨어요. 이미달이? 그러면서 그때 미달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서
실제 딸 이름을 네 제가 그래서 실화인가요? 정말 이거 어머. 정말인가요? 아니 놀림 받지 않나요? 그랬더니 너무 이쁘고 너무 다 좋아해 좋아한다고 놀림 받은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고 다행이네요 이랬던 경우도 있어요. 야 이거 참 또 미화죠. 예. 아니 해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볼 것 같아요. 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 이 말을 유튜브 좀 다하지 마.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센스. 이분은 혹시 개인 방송? 개인 방송 하시면은 아니 아까 저는 들어가서 봅니다. 일단 저도 봐요. 저도요. 제 세월이 얼마나 좋아졌어. 개인 방송이 게 다 있었고. 그러니까. 방송이 이거 밖에 없는데. KBS 와야만 방송 듣는 줄 알았단 말이야. 저는 두 분 선생님이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구독하고 좋아요. 저는 둘이 같이 한번 할 거예요. 대박 날 거죠. 저는 신부 선생님이 이렇게 맛집 찾아가셔서 술 한잔 하시는 거 딱 요거 영상으로 찍어도 엄청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순재 선생님 그 기상하시는 거. 사모님이 발로. 매일 발로 대구롭만 나가. 사모님은 발만 나오니까. 발만 나오시고, 이순재 선생님이 눈 뜨면서 시작하는 일상. 이순재의 굿모닝. 이순재의 굿모닝. 이순재의 굿모닝. 또 좋네요, 굿모닝. 근데 진짜 그 한국의 고로상처럼. 진짜. 그냥 둘 또 고독한 친구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좀 모시면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괜찮네. 예. 거기 또 얹혀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힘든데 뭐. 아니 근데 신부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좀 개인 채널 요거 지금 얘기 들어보신 거 하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재 TV, 신부 TV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어. 돈이 있다 치고 투자하고 복잡해지는데 아니 선생님은 그냥 하시기만 하면 되고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놓을게요.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잠깐만. 어버. 아이 끝났네. 아이 거의 넘어오시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다음에 한번 추가해 보내볼게요. 오늘 정말 우리 대부분 최고 전설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말 가족분들이 굉장히 신부 선생님 덕분에 든든해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특히나 손자분의 교육비까지 책임을 지신다고요? 아 그거 말이요. 그 녀석이 그 돌 때였을 것 같아. 네. 기쁘기도 하고 또 손님들도 오셨고 그래서 호기를 불렀지. 아 이 녀석 자랄 때까지 내가 교육비를 대지만. 아 그게 지금도 짐이 돼. 진짜 엄청나고 손자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아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 아~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더 걱정이죠. 그 말을 다 걷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멍해요 이게 나한테. 아 지금 손자분이 한 명인가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더 걱정이 크지. 아 선생님 눈이 이만하시네. 어떡하나 이거. 아니 중2년 후 원영 씨랑 비슷한 나이. 네, 제가 중3이니까. 학원 같은 걸 다니게 되면. 많이 그쵸.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아니, 혹시 이순재 선생님께서도 손자분들의 교육비로 혹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네. 나는 친손자는 없고 외손자 남매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손녀딸아이는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커넬에 들어가 있고. 오, 아이비리그. 그 다음에 이제 손주 녀석도 그 디어필드라는 고등학교 들어가 있는데. 아, 그럼 그 손자분들 그, 이, 저기, 교육비도 다? 내가. 전액. 거의 전액 다. 돈이, 야. 엄청 두 분이? 왜냐면 이제 KBS가 좀 알고 좀 우리 좀 쓰라고. 아니. 아, 지금 우리 손주분 교육비 때문에. 더더욱 저분이. 더더욱 개인 팀이라 하셔야겠네. 더더욱 한번 해서 정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이거 아니, 다시 한번 이따가 개인 방송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신부 선생님께 트라이를 한번 이제. 손주분 교육비. 너무 눈물 나는 게 그 손자들 때문에 연극 불편을 또. 아니, 이게.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습니까? 내가 돌 때 한번 뱉어놓은 말을 내가 거둬들일 수가 없어서 지켜줘야 되니까. 진짜 연극 홍보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 눈물도 중간에. 이순재 선생님. 예. 계속 그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순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한테 중간에 오셔가지고, 재석 씨, 연극 얘기 조금 더 해야 돼.
혼자 잡히고. 우리가 뭐 그냥 보통 작품은 얘기를 또 부탁도 하기 힘든데 네네. 작품이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연을 했었는데 상당히 대박이 났다고. 아, 이 전에 한번. 그래서 우리 둘이 다 아, 이 작품은 재공연할 때 우리 한번 다시 참여를 하자. 다시 한번 하자. 워낙에 작품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팀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권율이랑 우리 수빈 양이 와서 같이 참여를 하게 신문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볼만해요. 네, 그게 지금 대학로에서 그. 네, 한 가지 첨부드릴게. 네. 네. 대학로 디플렉스라는 극장이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저는 저기 신문에서 여기서 등을 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한 가지 첨부드릴게. 네. 네. 대학로 유니투라는 극장이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저는 저기 신문에서 여기서 등을 떼셔가지고 깜짝 저는 저기 신문에서 여기서 등을 떼셔가지고 깜짝 깜짝 놀랐어요. 지금 대학로 티켓 판매 1위예요. 이야! 이게 근데 600석 정도인데 그게 꽉 찬다고요. 어, 대단하시네요. 홍보 안 해도 되겠네. 괜찮아요. 만수 좋죠, 홍보는. 처음으로 화내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혹시 신혜 언제까지? 5월 12일인가 12일? 5월, 5월 조선까지. 아, 5월까지? 5월 12일. 5월 12일. 근데 좀 전에 신구 선생님의 그 장면은 아직도, 너무 빠르세요. 선생님. 나 깜짝 놀랐어요. 이왕 신세 진행이면 좀 적극적으로 신세죠. 예. 아니, 사실 그 주변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두 분이 NG 내는 걸 본 적이 없으시대요. 와, 아, 그렇죠. 네. 같이 연극을 하다 보면 저도 너무 많은 실수를 하지만 간혹 이제 선생님들도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런 걸 전해가 신선해.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해 주세요. 너무 엄청난 부분이 있는 게 제가 틀릴 때는 너무 많지만 선생님들이 간혹 틀리실 때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약속된 연기들이 제가 틀린 건 티가 나는데 선생님들이 티가 안 나니까 선생님들이 혹시나 약속이 틀어져도 제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실수를 하셔도 이순재 선생님은 그냥 싹 그냥 우연하게 지나갈 것 같고 아무도 몰라요. 혹시 신구 선생님 틀렸더라도 다시 할게요. 아니. 이제 그러시고요.